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어와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민우쌤입니다. 자, 우리 2024년 10월 고2 모의고사 영어 영역 해설 강의 전반부 저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번에서 34번까지 이렇게 좀 풀어가도록 할게요. 글쎄, 좀 9월 거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점수가 좀 떨어진 친구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9월 거에 비해서 이제 뭐 저하고 다르진 않지만 35, 35는 그렇다 치고 36, 7, 8, 9 문제들도 난이도가 좀 있었고, 이번에 특이한 건 40번의 요약문 문제도 3점짜리로 조금 나왔었던 게좀 특징이라고 보면 볼수 있어요. 40번 문제가 3점으로 나온 게 정말 오랜만에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꼈을, 그렇죠? 이런 시험이었을 거고, 30번 때 문제 풀다가 좀 멘탈이 나간 친구들도 좀 많이 있을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해서 혹시나 이제 30번 때에서 막 풀다가 시간을 많이 써버린 나머지 20번 때도 좀 허둥지둥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20번 때부터 꽉 막혔던 친구들은 30번 때 당연히 힘들었을 거고, 약간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이도가 11월 답죠. 그러니까 11월 모의고사는 아니지만 원래 애초에 모의고사를 11월에 보는 게 원래 우리의 일정이었으니까요. 수능 시즌에 맞춰서 봤었으니까요. 그래서 난이도가 아무래도 이제 고3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2학년 이제 막바지, 뭐 여러분들한테 아직 기말고사도 남았고 뭐두 달이나 남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을 고2라는 틀에 아직 가둬놓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고3이라는 마인드를 빨리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내년에 있을,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좋은 결말을 위해서 좀 이제 받아들이시고, 그렇죠? 받아들여야 되고, 안 됐던 부분 확실하게 잡아내셔야 되고, 그리고 더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하셔야 되는 게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자세 아닌가 싶습니다. 지문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일단 소재의 복잡성입니다. 우리가 소재들 또는 이 지문의 주제를 찾았을 때 뭔가 찾아보려고 할때한 번에 안 찾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다뤄지는 문장들의 길이나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은 다 냅둔다 하더라도 말하고자 하는 소재가 우리한테 친숙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질문이 어려워지는데요. 좀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좀 문단들을 좀 보시면서, 그러니까 하나의 글이지만 그 안에도 작게 문단이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핵심 부분들을 좀 잡아내면서 문제를 좀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가야 되는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길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일단 뭐 우리가 보는 전반부 지문에서도 저와 같이 볼 지문들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18번, 19번 여기 부분은 좀 빠르게 가야겠죠? 편지글입니다.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인턴 사원의 추가 채용 계획을 알리려고, 그다음에 뭐 임금 인상에 대해 논의한 일정 문의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키워드도 당연히 잡으셔야 됩니다. 저하고 여러분들 문제풀이 유형 독해나 또는 해설 강의 따라왔었던 친구들은 키워드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길어진 한글 보기들을 잡아내는 게좀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좀더 시간을 아낀다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듣기 하고 있었던 와중에 18번 같은 경우는 해결을 하시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since부터 한번 이제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주제, 제목, 목적, 초반부 문제들은 지문의 하단, 그죠? 중간 이후.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Since my department has hired three more interns. 해가지고, 자, 나의 부서가 hired, 고용했다. 이 말이죠. 뭘 고용했냐면, three, 3명의 더 많은 인턴 직원들을 고용을 한 거야. Then planned initially, 애초에 계획됐던 것보다. 이렇기 때문에, the most expensive need, 가장 값비싼 필요한 것. 됐습니까? 이것은 is for additional funding to cover their wage. 그들의 이 wage라는 표현이 여러분 이 뜻이 임금, 급여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급여를 커버해주기 위한 이제 추가적인 펀딩이 필요하다. 지금 결국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 또 트레이닝 코스트나 또 기타 매테리얼 이런 것들을 커버를 하려는 에디셔널 펀딩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I kindly request라는 표현했을 때 이게 요청하는 부분이니까 글의 핵심이 될 거라고. 그렇지? 그래서 additional budget allocation 해가지고 allocation이라는 표현, 이게 할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for these expenses, 이러한 지출들, 비용들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할당을 요청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뭐 please refer to, 그렇죠? 참고해 주십시오. The attachment, attachment 먼트라고 하면 이제 첨부
추구된 어떤 자료 같은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결국에 요청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18번에서 정답은 4번으로, 그죠? 인턴십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 예산 요청. 그러니까 앞에 여기는 몰랐다 하더라도 키워드로 추가 예산 요청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게 스킬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골라주시면은 올바른 정답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18번이었고요. 19번도 이제 심경 분위기니까 캐리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을 때 단어가 그렇게 어려운 게 많이 나왔진 않죠. 그렇죠? 충분히 다 알았어야 되는 표현. 물론 이제 이두 단어, fulfilled라는 표현이나 steered라는 이제 표현들 이렇게 지금 되어지는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fulfill이라는 거는 원래 충족시켜주다, 채워주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만족감을 느끼, satisfied하고 똑같은 느낌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워드는 보상을 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보상된 이런 거였다가 스티어드라는 표현은 이제 스티어가 여러분 휘졌다 그러니까 마구 엉망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거 그렇지? 그런 여러분 표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문의 심경 변화들은 초반부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캐리 approached the hotel front desk to check in.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 갔죠. 근데 unexpected event가 unfolded. 그렇죠? unexpected.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unfolded 모드에다 펼쳐지고 있었다. 이 말인 거지. 자, receptionist couldn't find her reservation under the name Cathy. Cathy라는 이름의 예약을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심정 어떻겠어? 내가 분명 예약을 했는데 내 이름으로 된 예약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당황하는 상황들이 나와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밑에 나와져 있는 마지막 부분을 가시면 with a sense of ease. 자, 얘들아, ease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easy라는 형용사 쉬운이라는 것만 이제 외운 상태에서 is 명사를 들어가면 저게 쉬움이냐, 그죠? 물론 쉬움과 함께라고 해도 문맥은 잡아낼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편안한 해석을 하시려면 내가 is라는 표현은 편안한 해석을 하시려면 편안이란 단어를 알았으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아, 미안해. 그냥 드립이야. 그치? 그래서 캐티는 watched her reservation. 그쵸? 그녀의 예약을 봤어요. appearing on the screen. 스크린에 떠오르는. 그러니까 예약이 된걸 찾았군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 윗부분에 보면은 이름이 잘못 입력이 돼 있지. 본인 스펠링이 아닌.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됐고, with her heart slowing. 그쵸? 심장이 천천히 느슨해지는 겁니다. to a gentle rhythm으로 이렇게 느려지는 것과 함께 she proceeded with her check-in. 그녀는 그의 check-in을 처리를 했죠. 진행을 했죠. 그러면 thinking that 뒤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분사구문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confused 됐으면서 relieved 안도의 형태로 들어가는 1번으로 들어갔으면 좋다. 그러니까 indifferent 지금 우리 이 시점 고2 10월달 이 시점에서 indifferent라는 단어를 아직도 다르지 않은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무관심한이라는 단어로 여러분 해석해 주셔서 약간 좀뭐 특별한 거 없을 때 그렇죠? 좀 지루함이 느껴질 때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혹시 잘못 알고 있었던 단어면 꼭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